지금 우리가 약속을 하고 설명을 드렸고, 근데 그 영상이 라이브 방송에서는 다 듣고 계신 거였고, 그리고 외부에 계신 분들은 좀 이따 올라갈 1시간짜리 이상의 영상을 그때 보셔야 되는데, 결론적으로 오늘 첫 번째, 거래가 초대량으로, 거래대금 몇대 1입니다. 거래대금 1위를 형성하고 주가를 끌어올렸던 친구가, 이게 개인 투자자들에 의해서 주가가 끌어올려졌겠느냐라는 부분을 해석을 해보면, 그러진 않았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꼬리가 왕창 길게 달려있기 때문에, 여기서 맴돌아 버리면 거래대금이 둔화돼 버릴 수는 있어요. 근데 뭐 지금 거래대금 1위 상태에서 오전장 기준에 거래대금 무조건 둔화되겠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도 무리 수가 있죠. 그리고 또한 가지의 기준은 미끄러져 내려올 때 그동안 한 2%대 물량 편입했던 물량을 지금 아주 공격적으로 매도 우위로 형성하고 있다면 부담이 됩니다만, 뭐 어제도 그랬고, 고점에서 미끄러지면 밑에도 다시 사고, 오늘도 고점에서 미끄러지면 다시 사요. 요 물량을 소진시키려고 내일 또 개장초에 또 들어올리고 또 밀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드린 것처럼 하이닉스 기준의 고점을 넘길 때 거래가 수반되지 못해서 눌려 있는 거하고, 에너지를 응집하는 거하고, 얘처럼 거래를 터뜨리면서 고점을 넘긴 이후에, 물론 오늘 이 자리에서 맴돌아 버리면 거래가 둔화되겠습니다만, 일단 거래를 터뜨리고 개장초에 넘긴 흐름에서의 기준으로 놓고 본다면 추이 추세 부분은 얼마든지 다시 장중, 오늘 장중 기준에 돌려놓을 수도 있다. 13,000주 수준까지 매도가 줄어들었다가, 그러니까 10만 주 정도 대상 거죠. 그 7,000주 나와서 이제 다시 눌리긴 했는데, 우리의 기준에 약속이었잖아요. 자, 64,500원을 넘기거나 프로그램이 매수가 들어오면은 프로그램 매수 플러스로 전환되면은 가격 무시하고, 그리고 64,500원이 형성되면은 그 기준에서 우리가 교육을 받은 것처럼 이런 기준에 장중 저점 형성 이후에 2% 반등 시에는 기준 거래량 넘겼잖아요. 기준 거래량은. 분봉 거래량이 제한적이긴 하지만 따라 붙는다 쪽으로 해석을 해드린 거고. 그러고 나서 이제 요 기준에 장악형이 떴는데 거래가 없어서의 부담이에요. 근데 지금 조금 전에 올려드린 이 차트 내용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근데 설명 다 들으셨잖아. 이렇게만 돌려주면 땡큐다. 이렇게만. 하나 마이크로는 플러스까지 반전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일단 두산 노버틱스 지금 범위에서 편입 설정 범위 가져가실 수 있다. 이왕이면 프로그램 확 돌려줘서 세게 고점까지 다시 치고 돌리는 그 강력한 모습을 한번 제대로 보여줘라. 그리고 오버슈팅 나오면 우리는 또 시원하게 또 차익 실현하고 나올 거다. 어제처럼 한번 정리하고 재편입이었으면 제일 좋았을 텐데 아쉽지만 전일 대비 여전히 그래도 빨간불 유지해주고 있고 긍정적으로 해석해보자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잠시 후에 올라올 동영상 참조하셔서 기준 잡으세요. 1시간 이상 녹화해드렸으니까, 그리고 외부에 계신 분들도 네이버에서 윤정도 검색하셔서 함께하셔서 수익 가져가십시오. 그리고 하여간에 뭐 지금 말일까지 해서 이제 연장하셔야 될 분들이 오늘 이제 주식 문나이 선생님께서 연장을 하셨는데 이번 달이 좀 많아요. 9분 정도인데 지금 일단은 두 분은 연장을 안 하시는 걸로 기준이 잡혀 있어요. 가급적이면 혼자 매매해서 어려움을 겪으시는 것보다는 오늘 당장의 기준에 이9% 등락 범위에서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 자산 규모 대비해서 손익률이 완전히 달라지죠. 오늘 기준에 소부장 쪽의 이 흐름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수익 범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손익 범위가. 그래서 일단은 심사숙고하셔서 함께 가시는 쪽으로 기준 잡으시기 바랍니다. 외부에 계신 분들도 특히 VIP 방에 계신 분들 VVIP 방으로 넘어오셔야 돼요.